우리 하는데 불러드려. 나 꼬시러 온 거 맞네 지금. 그 확률이 되게 적잖아. 어 뭐야 또 야 너 나 왜 이래 진짜. 아 미친 진짜 짜증나. 아 다음부터 남자는 안 받을래. 아 나 이거 좀. 넌 또 왜 그거 중에 날 계속 그윽하게. 다음부터 남자는 안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보루들. 제가 오늘은 홍대에 왔습니다. 홍대에 왔고 여기가 제가 터키즈를 찍었던 곳이에요. 그래서 오랜만에 약간 초심을 찾기 위해서 또 온 김에 또 고기도 먹고 이러려고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꽃바지를 입고 왔어요. 제가 터키즈 때 입었던 옷을 그때 오고 처음 왔어요. 왜냐면 여기 항상 외국인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못 왔는데 오늘 이제 제가 어제 갑자기 문득 생각한 게 여러분들이 맨날 제가 어디 가서 뭐 먹은 게 업로드 되면 아 언니 거기 저희 동네인데 누나 거기 저희 동네인데 저희 회사 근처인데 알았으면 갈걸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잖아요.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개탄할 일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오늘 한 3시간 전에 인스타랑 저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놨어요. 내가 있을 테니까 2시부터 한 4시까지는 와서 인사하고 싶으신 분들 인사해라 그랬는데 내렸는데 여기가 가게에 손님이 꽉 차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열일을 제치고 와주는구나 했는데 여기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여기 외국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거든요. 약간 드라마 많이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분들이 아까부터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그거를 보고 오신 분들이 한 명도 안 계세요. 그래서 저는 오면서 많은 걱정을 했어요. 사람이 너무 많으면 사실 토크도 그렇고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저 뒤에 테이블을 아니면 여기 대관을 하거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단 한 명도 안 왔고요. 여러분 도대체 어쩔 셈이세요? 제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 오시더라도 일단은 저는 뭐 술을 먹고 뭐 초심을 찾기 위해서 초심을 또 어우 돼지갈비가 나왔네. 초심을 찾으려면 제가 그때 딱 여기에 앉았을 때 이거를 여기 테이블에 놨어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그냥 기본이죠. 어디 흡연가들은 어디 오면 일단 담배를 올려놔야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걸 보고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어 진짜요? 안녕하세요. 어 남자! 와 나 남자 팬 있어. 들어 오셔도 돼요? 어 오세요. 어 진짜 대박. 예. 네. 야, 와, 씨. 오, 안녕하세요. 아, 진짜 보고 오신 거예요? 네, 유튜브를 거기 커뮤니티에서 보고. 어, 진짜요? 어, 진짜 토보루예요, 다? 잠깐만, 이거 경호팀이랑 다 싹 불러야 될 것 같은데. 너무 예뻐. 아, 진짜요? 복권이요? 네. 돼지? 잠깐만. 잠깐만, 왜 민간 비연예인이 날 조롱하는 거지? 방송이 아닌데. 아니야, 복권 꼭 사세요.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야. 오셔도 돼요? 아니, 우리 그럼 얼굴 안 나와도 되고, 시간 있으면 저기 그냥 앉아서 보셔도 돼요. 그리고 고기 드시려면 드셔도 돼요, 저기서. 아, 10분만 있다가 얼굴이 나오시면 안 되잖아, 근데. 왜냐면 우리가 여기 사람이 있으면 모자이크를 통으로 못 해서, 예. 아니, 근데 잠깐만. 남자 팬 뭔데? 몇 살이세요? 저 25입니다. 25? 근데 오늘 이거 딱 공지 보고 온 거예요? 딱 그 여기 근처 학교 다니는데 홍대요? 네 엘리츠 다니는데 네. 이제 그 유튜브 보다가 헉, 진짜? 딱 떠가지고 헉, 마침 잘 됐다 밥도 안 먹어가지고 마침 잘 됐다 아 밥도 네. 안 먹어서 보면은 내 팬들이 거의 다 여자가 9고 남자가 1이고 근데 남자는 실체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아 진짜요? 근데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메이커 입는 친구가 와가지고 아우 좀 뿌듯한데요? 제가 꼬일까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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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이니까 아, 네. 밥 공깃밥도 먹을래? 어 저도 괜찮습니다. 술은 안 되잖아 학교 가야 되니까. 저 한 잔? 한 잔만? 아. 맥주로 먹을래요 소주로 먹을래요? 저 아직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아. 맥주로 아 시험 기간은 맥주 먹는 거예요? 네. 안녕하세요. 어디서 오셨어요? 아 진짜? 아 진짜? 감사합니다. 원래는 여기서 갈아타야 되는데 아 내려서 오신 거구나. 근데 식사를 안 하셔서 어떻게 해요? 저 괜찮아요. 집에서 먹고 운동하고 와가지고 아 운동하면 입맛이 없어요? 아 또 누가 오셨어? 에?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물은 비싼 거는 안 샀던 어 저 선물은 안 받아요. 네, 고가에 선물 어 진짜요? 네. 아 잠깐만 일단 잠깐만 그 경호팀이랑 다 저기 다 부르고 거기에 불을 하나 더 넣어달라 그래서 지금 인파가 많이 몰릴 거니까 잠깐만 이 남성 팬 먼저 고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시켜서 드시면 돼요. 짠. 어 감사합니다. 빈 속인데 괜찮아요? 어 네 괜찮습니다. 제 자신한테 한 얘기예요. 아 와 근데 원래 제 팬이었어요? 네. 아 진짜? 아 그러니까 유튜브 커뮤니티를 본 거야? 아니면 인스타를 본 거야? 공지를? 저 유튜브로 봤어요. 아 그럼 구독자네? 네 맞아요. 어 그러면은 어떤 편을 제일 울림 있게 봤어요?
저 그 홍윤아 씨랑 아 행진 삼겹살 집? 네네 맞아요. 아, 그... 거기 어떤 울림이 있었어요? 어 거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아 맛있어 보여가지고 아 우리의 얘기나 이런 게 아니라 맛있어 보여서 거기도 여기 근처 아닌가요? 거긴 합정. 그럼 학생이면은 지금 25이면 군대 갔다 온 건가? 네 맞아요. 아, 지금 4학년 4학년? 네. 무슨 과인지 물어봐도 돼요? 어, 저 경영학과입니다. 아 경영학과? 네. 유복하게 자랐죠? 어 아니요 약간 아니요, 뭐 아니요. 그냥 뭔가 되게 귀티가 나 얼굴이. 어 저요? 어 피부도 뽀얗고 뭔가 운동도 막 이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? 어 되게... 운동을 많이 하진 않고. 아 네네, 그치 그건 또 나랑 똑같네. 맞아요. 아니, 또, 그러니까 내 팬들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아니 뭐 나야 상관없는데 내 팬들은 거진 다 직업이 없고 뭔가 온몸에 문신이 있고 여기 코 뚫리고 막 이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네네. 명문대 유복하게 자라는 이런 감사합니다. 뽀얀 학생이 있어요. 여기도 뭐 시켰어요? 네네. 많이 드셔야 돼요. 그래서 몇 시까지 가야 돼요, 학교? 어, 저 상관없어요. 아, 상관없어요? 네네. 시험 기간인데? 끝나고 이제 가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근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남성분들도 오고 여성분들도 오면 약간 솔로끼리면은 내가 약간 좀 매칭을 해줘도 될 것 같아, 나중에. 아, 오, 좋은 거 여자친구 있어요? 저는 있어요. 아, 있어요? 네. 아, 그 매칭이 안 되겠네. 편하게 앉아서 먹어. 술은 더 먹으면 안 되지. 어? 시험 기간이니까 조금만 더 아니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인데 안 가도 된다. 네, 술을 또 먹어도 된다. 이게 더 좋은 기회. 그치 왜냐면 맞아요. 에너지가 어. 뭐 사실 이상. 일을 하면은 술을 먹고 가면은 좀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피해를 주는 거지만 공부는 사실 상관, 약간 상관. 술 기운에 나도 맞아요.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방송 약간 술 먹고 하고 싶은 생각도 해. 뭔가 좀 업돼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거. 아 그럼 방송하실 때는 술 드시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가요? 나 나락 보내려고 음주방송 죄송합니다. 아니, 잠깐만 뭔데 안티야? 어유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사장님 저희 계란찜 하나 주세요. 네. 아침에 꼭 계란을 먹어야 돼서. 근데 오늘 나는 네. 진짜 신기한 게 반반 생각을 했거든. 일단은 여기 딱 내려서 이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다 내 팬인 줄 알았는데 전 관광객분들이셨고 그리고 한 5분 아무도 안 와서 아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없구나 이제 관둬야겠다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지금 3분이나 와주셔서 너무 신나. 우리 동생은 몇 살이에요? 35? 되게 동안이다. 여기는? 31? 31살? 되게 어려 보이는데? 우리 채널 자주 봐요? 우울할 때? 아니 근데 이 영상, 그러니까 내 유튜브나 내 방송을 우울할 때 본다는 사람들 때문에 나도 되게 힘이 된단 말이야. 그게 어떤 포인트에서 치유가 되는지를 몰라서 내가 더 해주고 싶은데 막 열심히 못하겠는 그게 있단 말이야. 어떤 포인트예요? 치유가 되는 포인트가? 솔직함. 어, 솔직함. 맞아. 왜? 자신의 신조를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기분 좋게 있는 거예요. 나의 신. 아, 그 약간 대리만족 같은 거구나. 먹는 것도 그렇고. 그러니까 나도 사실 내 채널이고 이게 내가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. 사실 사회에서는 못 해. 그러니까 그게 맨날 쌓이는 거야. 나도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이거 찍는 날도 내 진짜 여기 거의 아랫배까지 있는 그것까지 못 끄집어내긴 하는데.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까지 있는 거를 뱉어버리면 며칠은 편안하더라고. 아, 그래서 봐주시는 거구나. 그럼 더 솔직하게 해야겠네. 왜냐면 요새 약간 방송 때가 묻어서 자꾸 좀 멋있는 말 하려고 그러고 약간 그런 병 잠깐 걸렸었거든. 그 친구는 뭐예요? 직장분. 오늘 쉬는 날? 서비스하는데. 아 어떤 서비스인지 얘기해줘도 돼요? 상호명. 아니 상호까지 약간 그러니까 분야? 집 더하기. 집도? 집 더하기. 아, 집 더하기? 마트. 아, 마트. 아. 홈플러스. 아, 진짜, 오이구야, 대기업에 다니네. 아니, 홈플러스. 집 더하기. 와, 방송? 여기 다 방송하는 사람들 아니야? 다 이거 섭외한 거 아니야? 방송하는 사람들? 감사합니다. 엄청. 저거 한 잔 줄래? 어, 네. 근데 반말해도 되지? 네네네. 그러게 너무 20분 동안 반말했지. 장난! 이건 내가 할게. 아이고, 어, 네. 예, 너도 채소 섭취 좀 해라, 나처럼. 아, 네. 난 올해부터 채소 먹기 운동을 해가지고. 밖에도 팬들분들이. 어! 오! 와! 또 남자야, 잠깐만. 아니, 남자가 많어, 은근히. 인스타 보고 왔어요. 어, 진짜요? 들어올래요? 들어와서 고기 여기, 여기서 일단 옆 테이블에서. 야, 잠깐만, 여기 조금 너는 돼지갈비 먹고 딴 거 또 먹어. 저는 갈매기 탈 거야. 아주 특이한 친구가 왔네. 무슨 일이에요? 저는 응급실에서 네. 내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? 아니, 급하게 온 거 같은데? 아니, 그런 건 아니지. 응급실? 널스? 아니요, 응급구조사. 아, 응급구조사. 아, 그게 오늘 쉬는 날이에요? 네, 네, 마침 오늘 쉬는 날. 아, 진짜 되게 좋은 일 하신다. 아, 감사합니다. 근데 몇 살이세요?
몇 살 같아요? 퀴즈 내려놨어 여기? 이용진이야? 턱퀴즈인 줄 알아 진짜? 터키 본인 정신부터 구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 아 몇 살 같이 보이냐고? 한 38? 아닙니다 아래? 다운 어... 뭐지 뭐 이러다 왕게임 할 기세네 지금 뭐 게임하러 왔네 그러면 36? 네 오... 그러니까 내 또 요 나이대를 되게 잘 봐 저는 풀만 주시네요 지금 여기 우리 아우가 시험이래 시험 기간이래 홍익대생인데 아. 시험 기간이라서 아, 여기 어차피 판이 다시 올 거니까 공부는 술 한잔 하고 이렇게 힐링을 하고 해야지 너 콩나물 먹을래? 아 예 감사합니다 찌개도 먹고 밥도 먹을래? 아니 밥은 괜찮습니다 탄수화물 줄이기 아 나도 약간 탄수화물 안 먹잖아 나 유명하잖아 탄수화물 그쵸, 줄이기 운동 면 안 좋아하시고 어 다 하네 제가 오늘 일이 원래 본가가 서울인데 제가 지방에 있거든요 그 지방 어디? 광주요 전라도? 네 너 그럼 나 근데 광주 갔을 때 왜 안 왔냐? 나 재준이랑 광주에 돼지고기 먹으러 간다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라고 조세호 된 기분인데 조세호가 더 잘생겼어 너 아 너 소맥 먹게 아까 시험이라 맥주만 먹는다고 그러지 않았어? 어,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남자 팬들이 지금 진짜 아 잠깐 또 남자야 와 여기 근처에 계셨던 거예요? 어 네 미팅 어 원래 무슨 일 하세요? 음악 아 음악? 뭐 그러니까 본인이 음악을 만드는 거? 아니면 너 부르는 거? 다 하고 있어 아 진짜 그럼 뭐 그걸 뭐라 영어로 싱어송라이터 아 나도 알아 싱어송라이터 그거 그럼 이름이 뭐예요? 왜냐면은 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잖아 영어라서 나 영어 알아 나 까만건 아닌데 왜 그래 나 오일리 주시 다 이 밀키 버터리 다 알아요 헐문이라고요 헐과문이요? 헐분문? 허브문? 허브문. 아, 치아바타 그런 건가? 네네, 허브, 잠깐만. 아, 허브. 허브. 허브 솔트 할 때 허브. 아, 커브. 야구 커브볼 할 때 허브. 커브문이면 휘는 발. 네네. 아, 맞지, 휘는 발. 난 영어를 제법 해가지고. 아, 그래서 그냥 보고 지나가다가 얼굴 보러 온 거예요. 왜, 언제부터 저를 홍보했어요? 이용진님. 아, 여기 앉아서 먹을 때부터?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봤는데 최근에 QWER 아 초당 아 그거 보고 다시 좋아한 거예요 네. 저를? 아 아까 QWER 팬이네 결론은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해줘서 아니 그건 아니야 아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남자가 20, 30대 남자들이 나한테 열광을 하는 거를 내 눈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 근데 너네는 나의 어떤 외모적인 매력 때문에 날 좋아하는 거야? 고양이상 다 고양이상이라고 다 그냥 말하는 그 더 디테일하게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뭐 아니, 그런 거 말고 눈? 아 눈? 눈 때문에? 좀. 숨긴 귀 너는?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어 그 루루 했던 거 기억나세요? 어 나 그 방송 전에 떨릴 때마다 하는데 너무 귀여워 아 진짜? 네. 아 그러니까 평소에 보는 모습이 아니라 좀 다른 모습의 매력을 느꼈다 네네 저 이 정도면 다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거 아니야 너네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지 결함 너네도 결함찜 시켜 먹어 아니 여기 먹고 싶은 거는 그냥 다 시켜 먹어도 돼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우 역시 아침엔 결함 이모 결함찜 하나요 내가 하는 건 다 하네 뭐야 짠? 아 진짜? 짠 한 번만 짠! 마요네스 한 번만 해주세요 마요 팬들이 왜 이러니 다 마요 하면 같이 네스 하는 거야? 마요 네. 네스 아, 이게 뭐 마요네즈 동호회야 뭐야 이게 지금 여기 사랑 너무 고마워요 와줘서 아 진짜? 상품권을 진짜 아 그래 깜짝 놀랐어 갑자기 돈을 주시는 진짜 편지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? 애기랑 이게 술 먹는 컨텐츠가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애기랑 나가서 사진을 한 장 찍어드릴게요 제가 겸사겸사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따님이랑 낮에 돌아다니고 잠깐 뭔데 너네 나 결혼한 거 몰라? 알고 있어 아 알고 있어? 그럼 뭐 어떤 심리야? 유부녀를 막 이렇게 흠모하고 막 낮에 따심으로 저 술 한 병만 야 너 아까 시험 공부 아직 시험 기간이어가지고
맥주로. 아, 쉬는 기간은 맥주 먹는 거예요? 네. 지금 맥주 먹다 갑자기 소맥 먹고 있어? 얘, 뭐, 너, 나 죽었니? 제사상? 잠깐만, 여기다 앞에다 고기 두 그릇을 여기다가 밥처럼 여기 젓가락만 꽂으면 제사상 아니야, 지금. 아니, 너도 먹어. 왜 나한테만 이래? 어. 너 뭐 먹을래? 공깃밥 하나. 아, 공깃밥. 아. 아, 나는 쌀을 안 먹는데 얘가 마침 먹고 싶다 그러네. 밥 하나만 먹겠다 그래. 내가 얘기하면 좀. 너네도 일을 하잖아. 사람을 자주 만나? 뭐, 아니 너는 대학생이니까 뭐 친구들이랑 항상 일을 할 거고 일을 하면서 막 사람을 자주 못 만나지 않아? 옛날에 작업실에만 있어서. 아, 그러니까 옛날만큼은, 그치? 막 20대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일을 해도 일 끝나고 친구 만나고, 그러니까 일이 끝나면 무조건 약속이 있었잖아. 근데 지금 없지 않아? 20대인데도 없어. 그럼 너는 뭐, 너 친구는 나 하나라는 거야? 지금? 너무 부담스럽다. 부담? 저는 좀 안 그런 것 같긴 해요. 친구 만나고? 약간 이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말이나 뭐 이렇게 빨간 날 맡아놓고 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치.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속 잡기가... 제 스케줄 되는 날은 무조건 약속을 잡아요. 오늘 안 쉬고 지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면 그게 너무 아까운 그쵸. 거지. 집에만 있고 잠자고 일어나면 하루는 없어지고. 나도 약간 요새 그런 것 같아. 뭔가 한창 얼마 전에 힘들었을 때 아 이게 뭔가 내가 좀 예전만큼 사람을 못 만나서 이렇게 힘든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.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 돼 진짜. 저는 좀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라서 말을 잘 못해요. 말 잘하는데 근데? 그 정도면? 우리가 처음 봤는데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면? 그러니까 눈치가 어떤 눈치를 보는 거야? 내가 막 그냥 말하면 그 사람이 혹시나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. 연인이나 이런 관계에서도? 그냥 내 모든 관계에서. 그럼 연인이랑은 어떻게 해? 어? 못쏠이야? 아. 그런 느낌이야. 아 썸만 타고? 네. 오. 난 연애 많이 한 거 알지? 네. 뭐 연애 상담 같은 거 고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. 나 연애 진짜 고민 엄청 많아. 근데 연애 고민이라는 거는 누굴 만났을 때 있는 거지 너처럼 아무도 안 만났는데 무슨 고민이 있는 거야?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응. 어디서 만나야 싶어. 아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근데 이제 뭔가 작업실에만 있고 해도 그냥 비즈니스 일 만나거나 누나 가게 알바하거나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. 그럼 그거는 그냥 너 얘기에 답이 있잖아. 작업실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나오면 만날 수 있는 거잖아. 나와서 어딜 가야 되지? 아니 헌팅을 하든지 아니면 지인한테 소개를 받든지. 지인들도 좀 더욱이 사귀는 애들 느낌이라 그 친구들도 제 지인 여자가 없는데 남자밖에 없는데 남자애들도 겨우 너 나한테 뭐 구애하러 온 거야? 나랑 사귀자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야 지금? 나 이런 불편해서 나 이런 만남은 또 못 가져. 아니 지금 흐름이 그렇잖아. 아,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. 나는 너밖에 없다잖아 지금. 난 너무 부담스러운데 지금? 그거는 덜 간절해서 그런 것 같아. 너가 만약에 진짜로 막 와 나는 지금 막 여자친구 안 사귀고 내 옆에 연인이 없으면 죽어버릴 것 같고 막 돌아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든 하거든. 사람은 간절하면 하게 돼 있거든. 근데 아직은 그 정도로 너한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그게.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지 이거 아니면 죽는다가 아니잖아. 아, 그럼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단 나를 보면서 약간 흠모하는 연예인이 있는 건 여자 연예인이 있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? 연애를 계속 못하면 나중에까지 연애 못하면 아니지 그럼 아니 뭐 너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연애를 하는 거지 뭐 지금 못한다고 그때도 못하나? 뭔가 좀 숙맥인 게 가정 밖에 아니야 근데 너를 좋아하면 너의 그런 부분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. 왜냐면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. 근데 너의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좋은 거지 오히려 막 억지로 너가 속이면서 만나면 결국은 또 헤어지고 이러니까 그냥 일단은 진짜 더 간절하면 너가 뭐 여기 그린라이트라도 갈 거고 클럽이라도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. 야, 여자 많이 만나? 여자친구 있어요? 저 지금은 없어요. 저도 루즈님만큼 많이 만나. 몇 번 만났어요? 공식적으로 아니 비공식적으로. 아니 뭐 다 합쳐서. 손가락 발가락은 좀 부족한 것 같아. 아 20명 넘는다고? 야 그럼 나도 불장난까지 하면은 난 머리카락까지 세야 돼 그러면. 잠깐만 아니, 연애로 꼴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? 얘만 여자친구가 있네? 그럼 여자 남자친구 있어요? 네 저는 또 없어요. 아 임산부지 저분 되려나? 내가 또 목줄 소리를 했네? 남자친구는 아쉽게도 아 구남친이지 구남친 그분이. 밥 왜 안 주냐고 하고. 사장님 혹시 저희 공깃밥 하나 시켰는데. 네. 이모 계란찜도. 계란찜도 아까 시켰어요. 원래 안 먹는데 고기를 너무 안 먹으면 어지럽더라고. 그래서 겨우 그냥 먹는 거야. 살아야 되니까. 응. 나 살려고 먹는 거야 밥은. 쌀은. 탄수화물 어떤 거? 탄수화물? 아예 안 되지. 항정살 아닌가? 탄수화물 안 먹는다니까 진짜? 나는 쌀, 면 안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어. 빵도 안 좋아. 빵 좋아해. 너 탄수화물이야? 네. 아 그래? 밀가루 아니야? 아 그게 탄수화물인가? 탄수화물이에요. 너네가 뭔데 지금 나를 자꾸 왜? 너네 내가 방송에서 되게 좀
부족하게 나온다고. 아, 진짜 그렇지 않아. 숙내 내는 거야. 조금 배움이 짧은 숙내 내는 거야. 야, 그럼 낯설하기로도 다 보는 거지. 네, 그럼요. 그럼 누구 나왔을 때가 제일 재밌어? 한 명씩 얘기. 넌 QWER이고. 네. 얘는 아까 뭐라 그랬지? 홍윤아. 아, 홍윤아. 너는 약간 뚱녀 패티시가 있구나. BBW. BBW구나, 너는. 너무 세 분이서 너무 재밌게 노셔가지고. 아, 세 명이 또, 아, 이렇게 또 단체로 있는 뚱녀 패티시가 있네. 저는, 약간 쌓아가는 것 같아요. 강재준님 처음 나왔을 때도 재밌었는데, 두 번째 것까지 이렇게 보면 진짜 재밌어요. 아, 그게 약간 쌓이니까 반복이니까. 네. 유료 광고라고 뜨면 안 보고 막 넘기는 게 어떤 심리야? 특히 우루공주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왜냐면 엄청 솔직하고 막 이렇게 직설적인 사람인데, 광고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약간 그 상품을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 맛이 떨어지는 거죠. 아, 맛있게 먹어. 맛이 좀 덜해도 더 과장해서 먹어야 되는. 근데 나는 애초에 맛이 없는 게 난감이긴 하는데, 왜냐면 좀 검토를 해보긴 하는데, 뭐 광고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? 그거 시리얼 광고. 시리얼? 예전에 그 내가 시리얼 광고였어? 난 그래놀라를 먹지를 않는 사람인데. 나는 첵스 먹는데? 그래놀라, 누굴, 잠깐, 누구를 생각하고 오는 거지? 누굴 잘못 본 거야? 그래놀라 하는 여자가 누구 있지? 그래놀라 김지원 씨가. 아니, 아니. 잠깐만. 비슷하긴. 비슷한 느낌 있어. 아, 그럴 수 있겠다. 맞아. 아, 그래놀라 모델이 김지원 씨니까. 눈물의 여왕. 나는 국물의 여왕. 정고를 좋아해가지고. 정고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. 나 말고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구야? 저는 외모적으로 좋아하는 건 약간 한소희. 너무 예쁘다. 고양이상. 다 겹치는구나. 딱 좋아하는 사람. 김다미. 어? 김다미. 이태원 블루스? 아, 뭐지? 이태원 플러스. 이태원 블루스? 이태원 블루스? 블루스는 집 이름인 거 같은데. 약간 에로 영화 같아. 내가 옛날 사람이야, 이태원 블루스. 다미 씨랑은 약간 좀 접점이 없고, 소희 씨나 지원 씨 아까 얘기했잖아. 그분들이랑은 좀 향이 비슷해. 그냥 고양이? 한소희 씨도 그렇고. 재밌네. 재밌어. 아, 트름이 왜 이렇게. 아, 저 일로 할 수도 없고, 절로 할 수도 없고, 저 어디다가 해야 돼? 아, 양쪽에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. 어떤 누가 좋아? 네, 최. 이소라 언니, 백지영 언니, 여자는. 좀 잔잔한 노래 좋아하고. 읍조리는. 지경.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딱 좋아하고, 그런 노래 좋아해요. 노래 하는데 불러드려. 불러! I'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. I don't wanna waste the time. I'm thinking no, but I've been sure. When you smile at those snow falling, I wanna hold your hand. I'm thinking no, but I've been sure. 와우, 진짜 되게 감미롭다. 근데 온통 영어네. 이거 한국말로는 가사가 뜻이 뭐야? 대략적으로. 아,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내 팬 중엔 많아.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널 본 순간부터 이미 난 확신이 들었다. 우리가 완벽한 한 쌍일 거라는 걸. 꼬시러운 거 맞네 지금. 아니 노래를 보통은 시켜야 하는데 안 시키는데 가사가. 너 진짜 잘 생각해. 나는 뭔들 금기시 된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예외라고 생각하거든? 근데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야. 아, 너는 작정하고 왔어. 나 너는 이제 못 보겠다 다시. 근데 노래 진짜 너무 감미롭다. 그렇게 말 안 하면 이제 쫄 때까지 기다리면 돼. 너네 뭐 냉면 같은 거 안 먹어도 돼? 너는 먹겠지. 물냉 하나 갈까? 저도 면은 안 좋아하지만. 그래? 너는? 저 카스만. 카스 잠깐만. 야, 너 학생증 봐봐. 아, 잠깐 학생증 봐봐. 아, 있어. 아, 진짜 나만 볼게. 봐봐. 술을 짝으로 먹으면서 무슨. 너 가라로 만든 거 아니지? 야, 근데 왜 이거. 아, 신용카드랑 같이 돼 있는 거야? 체크카드랑? 거긴 드실 거 있어요? 동생은 뭐 음료수 먹어? 사이다나 콜라나. 여기. 아, 원래 갈비살은 고추장 찍어 먹어야 되는데. 야, 너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? 야, 아, 그럼 너는 자취해? 아니면? 저 기숙사 살고 있어요. 아, 기숙사? 원래 본 집이 어디야? 저도 아까 그 말씀하셨던 광주. 아, 진짜? 봉선동이에요, 봉선동. 아, 그래, 우리 집 옆이네. 나는 너네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. 아니, 요즘은 되게 너 세상이 너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사니? 원래? 아니, 그런 건 아닌데. 둘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. 같은 뭐 동네도 그렇고. 왜냐면 진짜 지역 사람을
그 확률이 되게 적잖아. 그 확률이 되게 적잖아. 그 지, 어, 뭐야 또, 야, 나 왜 이래, 진짜. 아, 미친, 진짜 짜증나. 아, 다음부터 남자는 안 받을래. 아, 나 이거 좀, 내 도의적으로 좀 내가 책임을 느끼. 넌 또 왜 그거 중에 날 계속 그윽하게. 다음부터 남자는 안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, 근데 이거, 여기 옆에 편의점이요? 이 앞에 또 우리 소보루라고 어떤 분이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어서. 야 뭔데? 어머 뭔데? 어 일단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. 여기를 어떻게 왔고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신원은 또 따야 돼서. 아 전 주화성이라고 하고요. 너무 팬이어가지고. 아 진짜? 네네. 뭐 인스타 보고 왔어요 아니면? 인스타랑 그거 유튜브랑 다. 아 진짜? 봐가지고 좀 찾아보는 팬... 스타일이라서. 아 진짜? 네네. 그래서 몇 살이에요? 35. 어? 무슨 일 하는지 여쭤봐도 돼요? 저 네, 아, 그 약간 떠바리 배우. 아 배우예요? 네, 떠바리. 떠바리? 아 떠바리가 뭐 없는데 왜 떠바리 배우야? 무명 떠바리. 아 왜? 아니 뭐 무명이래. 내가 아까 이 친구도 가, 그 싱어송라이터래. 근데 무명이라고 자꾸 해가지고 그냥 배우라고 해요. 무명 붙이지 마. 네네. 어, 어쨌든 그냥 너무 뵙고 싶어서 와요. 진짜 너무 고마워. 피부가 어쩜 그렇게 좋아요? 술은 뭐 드세요? 어, 저 그냥 있는 거. 아 이거 있는 것 중에 골라봐. 소맥인지 맥주. 마실게요. 맥주. 얘는 내 오른팔처럼 아까부터 행동하네. 아니, 너 어디서 왔어요? 아, 저기 홍대 미용실에 오늘 올 일 있었는데 응. 이제 하고 나서 시간 맞으면 가야겠다 싶었는데 진짜? 딱 한 30분 정도 남았길래 아... 아, 얼굴만 보고 가야겠다. 저기 핑크 색깔 이 보이더라고요. 이 핑크색 네. 이거 내가 건물도 아니고 핑크색 이게 뭐였어? 어, 저기다. 아 진짜? 네. 그러면 아, 여긴 이거 공식 질문이었는데 네. 어떤 편을 제일 재밌게 봤어요? 그 풍자님이랑 나온 것도 재밌었어요. 아, 되게 먼 거? 네. 약간 아 풍녀 매니아들이 다 많이 오네 여기. 아니 루루매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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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어떤 점이 좋아요?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역겨운데. 어 약간 되게 좀 뭔가 본인 자신이 좀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막 그 약간 그거 그런 거에 차 있는 거? 생각은 할 수 있잖아. 루루는 그런 거 못해 이런 거. 루루체. 그러니까 나를 루루체 좋아해요. 아 루루체 나를 솔직히 얘기하면 매일은 아닌데 내가 너무 귀엽다. 그러니까 뭐 얼굴이 귀여운 게 아니라 그냥 내 행위? 행위라고 하면 좀 그런가? 내 행동. 행동? 이나 응? 얘는 그냥 오로지 나만 보는 애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. 응. 너가 이렇게 너가 이렇게 추천해 준 게 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다.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. 약간 그런 것도 좋아요. 그 영어 진짜 아 유창하게 하는 거? 네네. 약간 되도 않게 유창하게 하는 느낌? 플러들만 온 거야 여기 그냥? 이게 그냥 너무 악플이야 너네 다 나한테 오네? 앙증맞고 귀여워. 네. 아 그치 안티도 패. 넌 술이나 먹어 그냥 깔아줄게. 어우 아 짠. 그럼 몇 살이지 너는? 35이란 말이지. 아 아까 얘기했어? 어, 근데 나이대가 은근히 비슷하네. 얘랑 얘 빼고는 34? 아, 36? 34? 34? 드세요. 35. 35을 내가 오냐? 31, 31. 다 알지. 야, 도쿄 바나나 새로 나왔더라, 베스킨에. 그거 맛있어요. 그거 맛있어? 넌 다 먹어봤냐? 민초 좋아. 어? 어, 나 민초 먹어. 나, 아, 얘는 어쩌. 플러팅이야, 아주. 아니. 근데 왜 연애를 못해요? 나만 좋아하니까, 나만 보니까. 여자친구, 뭐, 썸 타는 애 만나도 맨날 내 영상 보고 있지. 막, 여자친구랑 막 스킨십 할 때도 내 영상 막 이렇게 보고 있지. 그럼 누가 좋아하니? 아우, 진짜. 야, 아, 그걸 먹어야 되는데. 이거 하고 마무리로 껍데기 할까? 어. 그치. 아니, 왜냐면 또 마지막에 껍데기를 먹으면 뭔가 헤비하게 않게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. 나는 껍데기만 먹었다, 콜라겐만. 너네 진짜 잘 먹는다. 아니, 애들이. 여기 떠바리가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먹네. 아 이걸 좀 낯술하기로 이제 게릴라 이거 할 때 좀 식사 시간을 피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. 오늘 몇 명 할 거라 예상하셨어요? 안 올 줄도 알았고 왜냐면 전에 내가 혼자 촬영할 때 인스타 무무를 하기로 했는데 무무를 아. 몇십 분 동안 아무도 안 올리는 거야.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제 거 읽어줬어요. 너 뭐라고 보냈는데? 그, 뭐 수령님 뭐 드시냐고 막 그렇게 하면 저 아, 너가 그 새끼구나. 아아 어 그래 갈 사람은 너네 편하게 일어나. 내가 무슨 흉흉한 소문 돌게 하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빨리 가.
너 먹기만 하고 가는 거야. 그럼 먹기만 하고 같이 너가 여기서 뭘 할 거니? 넌 이름 뭐야? 저는 형우야. 형우 화성. 좋은 배우가 되세요. 은석이? 강은석. 호차원. 지금 가야 되나요? 어? 애기 태명이 뭐예요? 애기도 써? 홍? 홍콩이요? 아 홍콩 가서? 그냥 콩. 아 콩. 죄송합니다. 아 되게 생긴 것 없지 않게 되게 그런 줄 알았대.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마워요 와줘서. 잘못했습니다. 아니 아니요 잘. 제가 일부러 찾아간 연예인이 비욘세 인도 차원이에요. 진심으로. 예전에 비욘세 콘서트 할 때 제가 한번 갔거든요. 내한 콘서트 할 때 그 이후로 사실 제가 일부러 나 가서 진짜? 찾아본 연예인이 진짜 처음이야. 진심으로. 와 이제 거의 헤어질 때 되니까 막 다 구애를 펼치네. 뭐 나는 솔로인 줄 알고 온 거 아니야 오늘 지금? 내가 아무리 그 영숙 씨랑 닮았다 그래, 아 순자 씨랑 닮았다 그래도 지금. 아 근데 너무 고맙다. 나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도 솔직히 찾아가기가 힘들잖아. 일단 내 몸을 움직여야 되고 내 시간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 고마운 거야. 뭐 진짜로 내가 볼 수 있어서 형체를 어쩌다 맨날 보니까 남자밖에 없네. 이게 현실인 거야. 근데 다 나는 근데 사실 이거 유튜브 스튜디오 봐도 그렇고 보통 다 여자 팬들이 댓글 봐도 되게 많거든. 그래서 남자 팬이 진짜 없는 줄 알았어. 근데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다 찾아온 거가 되게 신기해. 저 없는 줄 알았는데 얘는 왜 나만 보고 있어? 부담스러워. 얘도 나만 보고 다 나만 보니까. 하긴 날 보러 왔구나. 용돈으로 사 먹어. 엄마가 용돈 줬을 거 아니야. 얘 그냥 맥주 먹으러 오네. 우리 다 찐찐이고 선생님. 약간 지금 어떤 느낌인 줄 알아? 우리가 약간 징역살이하다 나온 그 아니면 징역에서 하루 휴가를 나왔는데 교도관님이 저 주머니에 수갑 들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내가 제일 어른이야. 아 그치. 그냥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의 엄마니까 이제 거진 끝나가니까 나한테 뭐 질문하고 싶은 거나 얘기를 해봐. 내 방송하면서 제일 잘 맞는 파트너는 누군 것 같아요? 파트너? 루루 자신? 거짓말 안 맞는 거지? 거짓. 일단 나는 용진이랑 너무 잘 맞아. 그냥 근데 그것도 그 결이 있어. 예를 들어 먹집바 같은 프로그램은 오히려 장훈 오빠랑 난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. 그냥 결이 너무 다르니까. 근데 또 결이 같아야 되는 사람이 또 맞는 프로그램이 있고. 그냥 왜냐면 근데 사실 너무 안 맞는 사람이랑은 하는 일이 없어. 예능이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그런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는 다 힘든 걸 겪었던 사람들이라 너무 무례한 사람도 없고 잘 맞는데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뭐 누구랑 잘 맞냐보다 좀 잘 맞는 게 얼마 전에 연애의 참견을 게스트로 갔거든? 그런 프로그램이 잘 맞아. 뭔가 상담해주고 육신을 하나도 안 움직이고 앉아서 입만 이렇게 아 그리고 손만 가끔 진두지하면서 끝내야 돼요 이런 거 정도. 그리고 연애 경험이 많으면서 아 연애 경험도 그런 약간 상담이나 이렇게 토크하는 거 그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. 금쪽 상담소 이런 거. 금쪽 상담소는 내가 금쪽이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44살에 아 MC로 아 근데 거기는 또 뭐 무슨 고민이세요? 근데 나는 또 그거 남의 얘기를 집중해서 오래는 못 들어가지고 아 그래 그럼 그만하자. 그러면 나 이거 화장실 좀 잠깐 다녀. 쟤는 말도 안 하고 그거 자기 멋대로 화장실도 갈 맘도 하지 맥주를 지금 얘 밑에 깔린 것 좀 봐봐 지금 올려놓은 게 아니라 얘 밑에만 이만큼 있어. 내 사인은 초장 옆에다 걸어놨어 그냥 저기다가. 어쨌든 SD카드가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찍은 적이 처음이라 우리 일단은 끊자. 여기서 끊고 오늘 너무 와줘서 고맙고 제가 이제 오늘 꼴을 보니까 매주는 좀 힘들 것 같고 간헐적으로 한 번씩 어디 갈 때 한 3시간 전에 남기는 게 좋은 것 같아. 3, 4시간 전에 왜냐면 너무 전날 올리면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토크도.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올릴 테니까 와주시고 일단 들어가서 너네도 인사해. 네. 들어가서 어디대? 들어가서 여기 작가님 왜 오신 거야 근데? 북한 유튜버 아니세요? 에? 북한 유튜버? 아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셔 왜 그래? 아 사람 북한 유튜버랑 너무 똑같은데? 아 아니에요! 사람 일하는데 여기 되게 높은 작가님인데 마리텔 작가님 몰라? 김희 작가님 몰라? 우와! 아 근데 북한 유튜버가 웬 말이야 여기서 지금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. 그분이 김희 작가 그래 근데 또 가오가 사네 작가님이 오니까
더 더. 같은 거죠. 브이. 네. 고생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